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때는 이제 1997년 2월 17일 오후인데 이곳은 장춘시 남관에 위치한 한 2층 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는 하우 하우 하면서 한참 노름질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바로 정산이 도박장이었었는데 이놈은 지금 그 막 들어오는 돈을 세어보느라고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삘리리 삘리리 전화가 오는데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완전 큰일 났습니다요. 전화를 건 거는 류코이엔이었었는데 이놈은 강호의 발이 넓어서 무슨 소식이나 제일 빠른 놈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뭔 호들갑이야 에이 류코이엔이. 그 뭐 내가 돈을 세워보는 것보다 더 큰일이야. 하하하. 이거 뭐 온 하루 세워봐도 끝이 없구나 없어. 하지만 아이고 형님 지금이 언제인데 그러한 최뉴비를 하고 있습니까? 순수센이 죽었답니다. 형님이 그 제일 든든한 백이 순수센이 죽었다고요. 그러자 순간 이 짜오산은 한 몇 분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멍해졌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류코예나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아이 된다. 네, 바로 그 1997년 2월 17일 전체 장춘시 흑사회 바닥을 주름잡고 있었던 순스센이 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놈이 그 천하의 순스센을 암살했다는데 그러자 제일 바빠난 건 다름이 아니라 짜오산이었다고 하는데 왜냐구요? 이제껏 순스센이 있었기에 량쉬뚱이고 위용칭이고 허종센이고 이 짜오산을 가만 놔둔 건데 하지만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 그러자 짜오산은 손에 쥐고 있던 돈뭉치들을 내려놓고는 이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있는데 이 손까지 와두와두와두 떨려났다고 하는데 전에는 왜 이러니고 지금은 순스센이고 어떻게 된 게 짜오산이 믿고 모시는 놈들은 다 이 제명에 못 죽는 걸까요? 이제 순스센이 없는데 그 량쉬동과 위용칭 이 두 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다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사면팔방이 다 적인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담배 다섯 대를 연달아 태워대던 짜오산이 그제야 대책이 나왔다는데 이어 숨을 깊게 깊게 들이쉰 다음 전화기를 들어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했었다는데 여보세요? 예예 위용칭 형님의 네네 내 쪼우쌍입니다. 그러자 위용칭 형님의 그러한 소리를 들은 위용칭이 헹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전에 순스센이 살아있을 때에는 위용칭이 짜오산을 쌍꺼 즉 형이라고 불러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스센이 갑자기 없어지자 짜오산 이놈이 저절로 납작 굴는데요. 이야말로 벌벌 기어야 될 때는 길 줄도 알고 이 뻗어야 할 때는 뻗을 줄도 아는 게 아니겠냐고요. 우리 귀여운 짜오산이 너가 어떻게 되어 전화를 다 주고 그러자 짜오산이 얘기하는데 저 요즘 소문으로 듣기로 위용칭 형님이 전에 순스센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을 하나하나 다 거둬준다기에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순스센이 죽자 이 위용칭이 급급히 순스센이 세력들을 막 다 사들이면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야 형님의 이 짜오산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우리 위용칭 형님이 제3대 장춘시 강빠즈로 되는 걸 지지합니다. 하지만 위용칭이 콧방귀를 뀌는데 그래? 내는 또 너 짜오산이 나랑 맞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냐? 위용칭이나 량쉬동이나 다들 이제 짜오산을 자신들이랑 비슷한 레벨로 보면서 서로 견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짜오산이 아이고 그럴리가요. 형님 저는 그냥 패나 다루는 도박꾼인데 어떻게 형님들과 맞선답니까? 또한 저도 순스센과 친했었고 위용칭 형님도 순스센과 제일 가까이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당연하게 위용칭 형님을 지지하며 힘이 돼줘야죠. 그나저나 그 량쉬동한테서는 연락 왔었습니까 형님? 그러자 량쉬동이 그러한 민감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자 그러면 우리 어디서 볼까? 그렇게 위용칭과 만나서 이 술 한잔 하며 짜오산은 요 재잘재잘 거리면서 아부를 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짜오산은 이제 순스센이 없으니 위용칭을 믿고 따르려고 이러는 걸까요?
네, 우리 한번 계속해 보겠는데 그렇게 밤을 새도록 기분 좋게 술을 퍼마신 바로 이튿날 여정사는 또 전화기를 들어서 띠띠띠띠 어디론가 했었다고 하는데 예, 량쉬동 형님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전에 그 경찰놈한테 얻어 터진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네, 제가 생략을 했었지만 이 량쉬동과 짜오산 사이에도 이야기가 참으로 많았었는데 우리 짜오산 그가 어떻게 전화를 다 주시고 예. 량쉬동은 짜오산이 귓바망이도 여러 번 갈긴 적이 있었고 뭐 별로 쓰게도 안 봤었는데 우리 량쉬동 동거 다름이 아니라 그 위용칭이 일 때문에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이해? 위용칭이 일 때문에요? 량쉬동도 이제 그 위용칭과 전화를 뺏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중이었다는데 그럽시다 그럼 저희 가게로 오세요. 량쉬동도 이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었고 제일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신변에는 뚜라오산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오른팔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 뚜라오산은 쪼에난 편에서도 나왔었죠. 이놈은 장충시의 마약 거래를 통째로 꽉 틀어잡고 있는 그 당시에 제일 큰 세력인걸요. 그러면 이 짜오산이 왜서 또 량쉬동과 만난 걸까요? 동거, 내 원래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 동거랑 제일 친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순수쌤 다음으로 제가 제일 친한 게 량쉬동 형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뭔 일인데? 정작 그 량쉬동은 시큰둥해 하는 거였다는데 동거, 요즘 유용칭이 순수쌤이 전에 부하들을 이 싹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걸 아시죠? 근데 바로 어제 이 저한테까지 연락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요? 쌍꺼한테도요? 그제야 량쉬동 이놈이 두 눈이 반짝이는 거였다는데 뚱꺼 위용칭이 못하러 그 위험한 놈들을 이 거둬주는 거겠습니까? 다 이 량쉬동 뚱꺼를 꺾고 장춘씨 제3대 강바지로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딱 량쉬동이 재상을 땅 하고 치면 일어나는데 그 위용칭이 감히 그런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자 짜오산 요놈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순수쌤 뒤에는 무조건 량쉬동 뚱꺼가 강바지를 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뚱꺼는 마음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 위용칭 그놈이 이 감히 먼저 움직이는데요. 뚱꺼, 그 위용칭을 쳐야 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뚱꺼가 살려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요. 량쉬동이 편에서 나왔다시피 이놈은 이 무식하고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갑자기 량쉬동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놈을 벼르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하나 확실한 명분이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자고로 이 흑사회 바닥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놈이 틈을 안 보여요. 사실 순수쌤이 없었더라면 량쉬동이 그 위용칭을 이 제거해버린 지 오래되었겠는데 그러자 명분이요? 아니 그딴 거야 필요하면 만들면 되죠 뭐. 그 명분은 제가 만들어 드리리라. 그러면 이 짜오산이 무슨 수로 량쉬동이 위용칭을 칠 명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 시기 강호는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만 또한 쉽다면 매우 쉬운 거라고 합니다. 여불과 며칠 뒤 이러한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데 야야 너 그 얘기를 들었냐? 위용칭이 글쎄 맨날 술자리에서 그 량쉬동을 씹는다는데? 량쉬동은 개뿔도 아니고 다음에 장춘씨 강바지는 바로 위용칭 그 자신이라고 말이다. 그러자 소문은 돌고 돌다가 이 량쉬동이 귀에까지 들어왔었고 그러자 막 위용칭 그놈이 감히 이 빡쳐서 발떨어 일어나던 량쉬동이 이 갑자기 뭔가 머리를 스쳐 지나는 뭔가가 있었다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설마 이게 바로 짜오산이 만들어준다는 그 명분인가? 이어 짜오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하하하. 어떻게 이 마음에 드십니까, 동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준비한 명분입니다. 여러분, 이 강호 바닥에서 소문이 제일 잘 퍼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맨날 100여 명이 노름꾼들이 모여있는 도박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딜러든지 다른 도박꾼들인지 노름을 하다가 요즘 들었니? 요즘 위용칭이 뒤에서 량쉬동을 까고 있다는데? 또한 지금 순수쌤이 전에 세력들을 모아서 량쉬동을 친다고 이 소문이 아주 자자해.
네, 이 소문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고대 전쟁 시기에도 이 소문이 하나 잘못 퍼져도 이 나라까지 망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짜오상거 저 이제 그 위웅칭이 조직을 치면 됩니까? 예, 그냥 싹 다 무릎을 꿇리면 되냐고요? 량쉬둥도 이 짜오산이 머리가 좋은 줄 알고는 이제 의지하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둥거, 아직이랍니다. 아직은 이 때가 많이 부족해요. 그 위웅칭 그놈을 좀 더 이 긁어내야 됩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죠? 우리 만나서 긴이 한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짜오산은 왜서 지금 그냥 치라고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 모든 거는 다 이놈이 계획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두 세력이 놈들이 두 번째로 긴밀히 만났다고 합니다. 어허, 동거, 이 곁에 분이 바로 그 용맹하다는 뚜라오산이십니까? 요번 작전에는 이분이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량쉬둥이 그 뚜라오산의 힐끔 바라보더니 눈치를 보내는 거였다는데, 뚜라오산아, 이제부터 여기 짜오산건을 보게 되면 나를 미시는 것처럼 미셔라, 알았니? 이제 짜오산건이 얘기자 내 얘기다 이 말이다, 오케이? 예. 그러자 뚜라오산도 억울해 죽는데, 불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이 뒷대가리를 툭툭 쳐놔도 헤헤헤 웃고만 있었던 짜오산이었었는데 말이죠. 나중에도 뚜라오산과 짜오산 이 두 놈은 계속해 서로 물고 뜯고 이 싸우는 사이로 된다고 합니다. 이어 짜오산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데, 뚜라오산아, 너 전에 내가 그 경찰서에 잡혔었던 따리쇼즈도 이 구출해낸 작전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 나만 잘 믿고 따라오면 돼. 자, 너 이러이러하게 함 해봐라. 그러면 이 짜오산이 또 어떠한 작전을 펼칠까요? 그 시절 위웅칭이나 량쉬둥이나 보통 부하들을 한 10명씩은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왜냐면 제 아무리 큰 깡패 건달이라 할지라도 그 순수센처럼 암살을 당하면 끝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매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10명씩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위웅칭이 다른 일 때문에 이 부하놈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고 딱 두 명만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술집에서 이 여러 각 지역의 두목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위웅칭 형님의 순스센이 죽고 이 바닥이 이 뒤죽박죽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니 이 난센은 친거가 나서서 바로 잡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도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장춘씨에 이제 위웅칭 형님 말고 누가 큰 형님으로 될 자격이 있답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으로 위웅칭 형님을 지지합니다. 위웅칭 이놈은 각 지역의 두목들을 만나서 이 충성맹세를 얻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하하하하 그래 내가 만약 큰 형님이 된다면 어디 누구들은 있겠냐? 에? 다들 이 곁에서 잘해라. 그렇게 위웅칭이 기분이 아주 째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꼼짝 마!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는 놈은 내 그 대가리를 깨부숴버리겠다. 이 갑자기 깡패 건달 15명이 우두두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라? 니는 량쉬둥이 수하의 뚜라오산이 아니니? 너가 어떻게 이곳에? 그 뚜라오산이 악명은 이미 자자하게 알려져 있었으니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땅땅 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이 탈썩 그 곁에 앉아있던 위웅칭이 글쎄 이 뒤로 탈썩 낮아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저 놈이 지금 위웅칭을 죽인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 같던 이놈들이, 네, 그 위웅칭이 죽었는데도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뚜라오산이 얘기하는데, 위웅칭이 죽은 채 하지 말라 이놈아, 내 니놈이 대가리 아니고 니놈 대가리 꼭대기에다 쌌거든? 그제야 위웅칭이 이 매우 쪽팔려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툭툭 털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위웅칭 이놈은 금방 총이 안 맞은 걸 알면서도 이 살겠다고 죽는 척 한 거라고 합니다. 위웅칭이 너희놈 잘 들어라. 오늘은 내가 그냥 경고만 하고 가겠는데, 만약 다음에 너 또 우리 뚱거의 흉을 보잖아? 그럼 그때 가서 기억해라. 내 꼭 이놈한테 다시 나타나서 그때 대가통을 깨부숴버리잰가 봐라. 야들아 가자! 그 뚜라오산 일당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이 위웅칭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이고,
네, 이놈이 또 쿵 하고 다시 자빠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금방 너무나도 놀라서 이 다리가 다 풀렸던 거죠. 순수샌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순수샌이 죽은 거랑 똑같은 꼬라지로 될 뻔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제 어떡한다죠? 네,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겠는데 강호란 게 어떠한 곳이랍니까? 바로 이튿날 이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이 소문이 쫙 돌았다고 하는데 야야 너 어제 그 얘기 들었냐? 어제 점심때 위용칭이 글쎄 량쉬동 수하이 뚜라오산한테 당했다는데? 근데 위용칭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나와서 이 목숨을 살려줬었는데 근데 글쎄 그놈이 오줌까지 질러버렸다는데? 네, 그 소문은 돌고 돌면서 이 살에 살을 붙이고 점점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입이 빠른 강호라고 하지만 어떻게 반나절도 안 되어서 이렇게도 빠른 걸까요? 네, 이 또한 짜오산 요 머리가 좋은 놈이 밑에 부하놈들을 시켜서 퍼뜨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문을 들은 장본이 위웅칭은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오줌을 지린 것도 모자라서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다고? 네네, 이 원수를 못 갚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네. 야들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킬러를 한번 알아봐. 량쉬둥과 위웅칭은 이제 너무나도 컸었기에 전면전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하여 그 기세등등한 상대방을 꺾자면 순스센을 골로 보낸 것 같이 이 킬러를 고용하여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량쉬둥은 그냥 승리 기쁨에 쩔어서 방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도 모든 인맥을 총출동시켜서 그 위웅칭이 뒤를 캤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네, 문득 그 위웅칭이 지금 외국으로부터 이 킬러를 고용한다는 소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와, 내, 내를 죽이려고 외국으로부터 킬러를 고용해? 위웅칭 이놈이가 아주 국제적으로 놀려고 하네?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량쉬둥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이 죽는 건 자신일 텐데 하여 량쉬둥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부하들을 시켜서 그 위웅칭을 암살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끼셨나요? 사실 전에 량쉬둥이 스타일대로 그 위웅칭을 무력으로 쳐서 무릎 꿇리면 이러한 비극은 안 발생하겠는데 그러면 이 쩌싸는 또 계속하여 이 두 거물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 살아야 되고 또 언제 이 쩌싸니 천하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쩌싸니 그 량쉬둥을 슬슬 꼬셔서 자신이 말대로 하게 하고 이 둘로 하여금 서로 못 죽이게 되면 안 될 지경에까지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짜오산 이놈이 자신이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량쉬동과 위웅칭을 제거해버리고 네, 이 장춘씨 전체 천하를 얻었잖아요. 전에 1회에서도 얘기했었다시피 짜오산은 손자병법 백가술책 이러한 등등 고서를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줄줄 외울 수 있었다 했었죠. 현실 사회에서 이러한 병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큰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장춘식 흑사회 강바지로 된 짜오산 이제 어떻게 그의 천하를 호령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